안녕하십니까. 창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1년 3월 F10 528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5천 킬로를 탔고 판매 가격은 1630만 원입니다. 조금 비싸죠. 일단 이 차량인데요.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0.02, 탄화수소 21ppm입니다. 보험이력은 소유자 변경 2회, 내차 피해는 5회 610만 원입니다. 일단 도장이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이제 앞범버, 뒷범버는 다 교환이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최소 3판 정도는 수리가 있어 보이고 우측으로도 2판 이상은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범버도 여기 다 수리가 있는 거죠. 일단 흰색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실내는 깨끗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국오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아, 매미소지가 아침부터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오늘 하루도 덥겠네요. 이제 8월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으로 떠날 거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하고지 528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충전 중인 아이오닉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오닉은 한 86% 정도 충전이 밤사이가 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해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다. 아니 갑자기 터널 지나서 해운대 오니까 비가 옵니다. 아니, 아 이거 저희 집 출발할 때 날씨가, 와 이게 진짜 부산도 크긴 크네요. 동서가 이렇게 날씨가 다르고. 네, 이제 저는 차고지를 한 700m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고요. 여기는 해운대구 반여동입니다. 여기 최근에 무슨 차 때문에 왔더라? 제네시스 BH 때문에 왔었던 것 같고 랜드로버 보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온 것 같아요. 비가 점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보이나 모르겠다. 버스에 가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비가 거의 그쳤죠? 다행이다. 아,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판매자분이 여성분이세요. 뭐 여성분 남자 가릴 건 없지만. 네, 이 차량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지금 천정이 구멍 뚫린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네, 여기가 비가 완전 쭉쭉 새네요.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는 거지? 일단 뭐 비가 와도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판매자분께서 시동을 계속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차를 식힌 다음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렁크 왜 캐치가 안 돼요? 아, 시작부터 좀 어렵네. 네, 일단 뭐 다른 거 볼 거 많지만 일단 엔진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은 참 성능상의 사고가 없는 차인데 보시면요. 체결 부분은 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차는 맞아요. 그 다음에 하우스 부분도 체결이 풀린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골격이 풀렸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닛도 혹시나 푼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는 없다. 차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BMW 냉각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냉각수 캡입니다. 캡은 슬러지 많이 안 붙어 있죠.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냉각수가 맥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냉각수의 산도는 pH 한 7.25? 7.5 정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한번 교환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약간 미세하게 주는데 냉각수는 교환에 속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 정상이고요. 반면 브레이크의 경우는 지금 수분량이 지금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골격 사고는 없다가 첫 번째 이 차의 이제 흔적이고요. 블러라든지 근데 보면 풀렸거나 수리를 했거나 불을 댔거나 하는 사고의 흔적은 없습니다. 엔진 오일 레벨은 나중에 안에서 봐야 되겠지만 약간 슬러지는 약간의 슬러지는 보이는 듯하고 주행 거리를 고려해 보면 그냥 조금 가능한 수준이고 여기 보면 잠바 커버 가스켓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미세하게 오일이 맺혀 있죠. 이거 오일이거든요. 이 차는 잠바 커버가 미세 누가 있어요. 뭐 닦았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잠바 커버 누에는 합리적으로 관찰됩니다. 확실히 미세 누가 있어요. 마운트 이런 것도 보면 교환한 적이 없거든요. 거 올라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보면 엔진오일 팬, 엔진오일 팬은 한번 교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엔진오일 팬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보이시죠? 초점이 잘 안 맞네. 엔진오일 팬은 좀 교환에 속여 있습니다. 또 오일 팬은 이유가 없죠. 지금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뒤쪽에 안쪽 잠바 커버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여유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비켜드릴까요? 예. 아, 네.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아, 앞쪽 커버에서는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오. 이 오일이 어디서 그렇지? 저기 보면 파이프 어디서 약간 누가 생긴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이거는 어디 파이프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엔진오일 색깔은 아닌데 어디 새는 부위가 있어. 정확하게는 이 밴드 보통 이 라인이겠죠? 이게 그러네. 여기 새네. 새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파이프에서 조금 누유가 있습니다. 볼펜 자체에서 새는 건 아니고요. 스테레오 연결도 누유는 없습니다. 네, 오일쿨러도 괜찮은 것 같고 냉각수가 새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오래된 차는 진짜 냉각수를 잘 봐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미션은 봐야 되겠지만 잠바 커버는 미세 누유의 흔적이 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어디 저기 호스에서 하는 새 아무튼 이건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미세하게 어디서 뚝뚝 떨어지는 누유가 있어요.
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워터펌프 커넥터 옆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일이 좀 떨어져서 묻어 있는데 이 부분은 리프트를 떠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워터펌프 냉각수는 일단 아니고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론트 케이스에서 내려온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차는 전반적으로 딱히 크게 수리가 됐었던 적은 없었나 봐요. 일단 엔진 소리는 괜찮고 진동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히 차가 수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일팬은 한번 작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뭐 특별한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이 차는 도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특이 소견이지. 트렁크는 짐도 많이 안 실은 것 같고 또 깨끗하고 또 습기도 없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항상 다 확인하는데 트렁크는 특이 소견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 부분도 그렇고 뭐 크게 손을 대가지고 수리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외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머플러는 습한 먼지가 없고 마른 먼지가 이렇게 묻어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모습이고요. 네, 범퍼는 탈착 도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 좀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퍼는 여러분이 보셔도 확실히 수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운전석 앞휠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MXM4입니다. 19년 30주차 타이어입니다. 19년 30주차 타이어고 휠 기스는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수긍 가능한 정도입니다. 해체도 역시 한 번도 수리가 된 흔적은 없고요. 지금 디스크 패드는 대략 네, 한 7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편마모 소견은 없습니다. 일단 외관이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한 거는 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운전석 뒷바퀴 휠입니다. 키스는 많이 없어요. 뒤쪽 패드도 대략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패드 수준은 양호하다고 보이고 타이어는 똑같이 19년 30주차 타이어입니다. 편마모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뒷범퍼도 도장이 도색이 되어 있고 역시 완전 FM 수리는 아닙니다. 유리는 다 제 거. 쉽게 달려 있고요.
그런 사변은 없습니다. 여기 정품입니다. 네, 차체는 전반적으로 도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황금 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가 소리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새치입니다. 그리고 루프도 새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우측 뒤핸드는 황금입니다. 네, 역시 황금이고요. 이쪽 부분이 제일 많이 손상을 입는 부분이죠. 황금. 네, 운전석 뒤토어도 황금입니다. 안쪽으로 잘리거나 한 건 없습니다. 보수석. 여기도 역시 황금 소리가 있습니다. 앞 핸들. 여기도 도장이 있습니다. 보닛은 보닛도 도장입니다. 조수석 앞 핸들. 조수석 앞 핸들도 도장이 있습니다. 운전석 앞문짝. 앞문짝도 도장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뒷도어도 도장이 있습니다. 방금 등화로 이상 없습니다. 네, 일단 토어락 문제 없습니다. 아, 판매다 보니 굉장히 그 방어적이시네요. 이해는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실내는 그냥 연식이나 주행거리를 고려했을 때 그냥 수군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내는 뭐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 특이점은 없다. 오염이 막 아주 심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습기 없고 보통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처짐 현상 그런 것도 없고요. 시트는 뭐 그냥 소소한 수준. 천장의 오염도 수분 가능합니다. 등화류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BMW의 내장재가 워낙 이제 내구력이 약해서 먼지들이 좀 있는 거 보면 블랙박스는 장착되어 있고. 네, 특이점으로는 2열 송풍구 날개가 부서져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렇고, 사고나 탈착의 흔적은 없습니다. 실내도 습기나 이상한 냄새는 안 나고요. 양호한 수준인데, 실내는 뭐 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뭐 반대해야 될 그럴 요소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시트는 깨끗한 편입니다.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탈착 소견은 없고요. 토어패널이 아무래도 제일 사용감이 많이 가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데 보면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습한데 오래 세워놔서 그런지 실내는 깨끗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로 타고 들어오는 진동도 미미가 교환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주행 거리는 현재 115,279km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대시보드도 특별한 깨짐이나 오염은 없습니다. 실내 내장재도 약간 오염이 있네. 전반적으로 무난해요. 실내는 뭐 그냥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사용감은 있지만, 실내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켜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먼지가 끼어 있긴 해요.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썬루프. 틸팅되고, 문 열리고, 열리고 잘 닫힙니다. 보통 이런 데서 누수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누수 현적은 없죠. 사이드미러. 기본적인 기능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므기어 스티어링 기어는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제격 잘 나오고요. 버튼은 잘 먹고. 분별하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랄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위치는 잘 먹어요.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예. 상식적으로 엔진오일 양이 많이 줄어있네요. 이건 정전 증상은 아닌데. 네, 일단 열차는 잘 들어옵니다. 지금 팬 소리가 나죠. 블루모터 소리 들리시죠? 블루모터 소리 납니다. 이거 역시 히터 코어, 히터 박스, 밸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오른쪽으로는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0도, 이렇게 70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확인이 손으로도 찬 바람이 나와요. 이거 지금 고장 났습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사이드미러 열선은 잘 됩니다. 도망 카메라 잘 들어옵니다. 지금 이 차는 에어컨 성능도 100%가 아닙니다.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이 온도 가지고는 안 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차를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전형적으로 겉만 번드르르한 차입니다. 그냥 겉에만 깨끗하고 내실이 없는. 일단 트렁크 캐치 고장 났죠. 그다음 에어컨 지금 정상 아니거든요. 히터 지금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미세하게 리크가 있어요. 뭐 더 이상 설명. 아무튼 복귀하겠습니다. 굉장히 힘 빠지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가 그쳤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다 받고 상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너무 할 말이 많은 차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면 또 할 말이 없는 차이기도 한데, 일단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차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저 차의 값어치는 1,100만원입니다. 지금 500만원의 거품이 끼어있는 차 같아요. 네, 그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